얘는 그려보면 뭐 대충 감이 옵니다. 여기를 3 이렇게 합시다. 3보다 작으면 여기 2x 그리세요니까 등분선이 x축이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8까지. 여기 등호 없으니까 8이 되는 값에는 비워두고 그다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각해 보면 자세히 보면 x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죠. 우리가 지금은 a를 모르지만 상수고 4분의 1에 대한 x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감소함 주고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지면 아이고 수업 봤으니까 극한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정근선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정근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여기 3 대입하면 4분의 1에 3 더하기 a 빼기 4분의 3 더하기 해서 8이 남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여기 색칠되고 정근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 정근선 다가가고 있는 요 정근선이 8 4분의 1에 3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fx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이다. y 좌표가 정수인 거. 여기 한 개는 딱 보이네요. 여기 한 개. 요쪽에 몇개 있을까 생각해 보면, 1일 때 하나 있고, 2일 때 있고, 3, 4, 5, 6, 7, 당연히 있겠죠? 8까지. 그래서, 그 다음, 요쪽으로 맞아 합시다. 7, 6, 5, 4, 3, 2, 1 있고, 0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1부터 7까지 7개 있고, 여기 1개 있고, 여기서까지 다시 7개 있고, 여기에 또 1개 있고, 요 위에는, 그래서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총 23개 되려고 그러면 이제 추가로 7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개, 2개,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으려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는 형태. 그래야지, 23개. 그러면, 이 정근선은, 요 정근선은, 마이너스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8, 여기 뭐 어디라고 할까? 이게 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8보다 더 내려와 버리면 얘가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범위 헷갈릴 때는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7이면 여기 점이 찍힐 리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7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아, 마이너스 7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될까? 오, 괜찮네. 마이너스 8이 되면 마이너스 8에 될 리는 없으니까, 점근선이니까. 마이너스 7에는 점 찍고, 마이너스 8은 안 되네. 그래서, 아, 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 범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이 범위가 마이너스 8은 괜찮은데, 마이너스 7은 안 돼요. 이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8 마이너스에 4분의 1에 3 더하기 A. 요거 자리 바꾸면 16 되죠? 4분의 1에 3 더하기 A는, 그 다음, 자리 바꾸면 15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4분의 1을 4에 마이너스 1승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15에 4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요거 정수 들어가가지고 4의 거듭제곱 중에서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요거 16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가 2가 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5여야만 되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죠.